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17년차 총회가 신길교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총회 둘째 날 신임 총회장의 임서공 목사를 추대하고 신임 임원들을 선출했는데요. 최대진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17년차 총회 둘째 날 신임 총회장에는 단독으로 출마한 대연교회 임서공 목사가 투표 없이 당선됐습니다. 임 신임 총회장은 먼저 교단의 역량을 집중하고 다음 세대 부흥과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들을 제시해 보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가자. 그러려면 모든 성결교회 교인들이 1년에 적어도 한 명 이상씩 전도해야 된다. 교단 표어를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은혜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총회장으로서 이렇게 그러한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경선으로 치러진 목사 부총회장 선거는 2차 투표 끝에 인우동교회 류승동 목사가 열방교회 정성진 목사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소중한 시기에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 살리는 일에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한 장로 부총회장에는 구성교회 김종호 장로가 선출됐으며 서기, 회계 등 신임 임원들을 선출했습니다. 교단 살림을 도맡을 새 총무에는 현 총무인 문창국 목사가 단독 입후보에 연임이 결정됐습니다. 총무로서 맡겨진 소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또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와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무엇인지 찾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25일까지 열릴 총회에서는 교단 총무 명칭을 사무총장으로 변경하는 안을 비롯해 이단 규정 용어 통일, 교단 탈퇴 시 자동 면직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